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내가 올 여름 체리 크리에이터라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리 콩푸드를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했습니다. 체리 250g, 설탕 150g, 식초가 필요합니다. 식초를 약간 섞은 물에 담가서 체리를 준비합니다. 체리의 불순물을 뽑고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반으로 자른 체리에 설탕을 섞어 놓습니다. 용기를 열탕 소독으로 준비합니다. 용기에 세균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체리를 졸여줍니다. 용기에 담은 체리 콩푸드는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아들이 빵에 체리 콩푸드를 넣어 먹고 있습니다. 아들과 체리 콩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식초와 식초를 넣고 체리를 넣어 담가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깨끗해진 체리에 250g에 설탕 150g을 섞어 놓습니다. 용기는 열탕 소독으로 세균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체리가 졸을 때까지 졸여줍니다. 용기에 체리를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습니다. 아들이 빵에 넣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리 영상을 만들어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